작년 말부터 시작된 주요 시중 은행들의 희망 퇴직 대상 연령이 낮아지면서 이달 말 4대 은행에서만 최대 3천 명의 감원이 예상됩니다. 신한은행은 첫 영업일인 어제부터 희망퇴직 신청을 받기 시작했습니다. 지난해의 경우 부지점장 이상만 대상이었지만 올해에는 직급과 연령이 부지점장 아래와 만 44세까지 낮아져 대상이 크게 늘었습니다. 지난해 1월에는 4대 은행에서 직원 1,817명이 희망퇴직했습니다. 하지만 올해의 경우 이달 말까지 2천 명 이상, 많게는 3천 명 가까이가 은행을 떠날 가능성이 있다는 게 은행권의 전망입니다.